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적에는 무엇을 먹어도 며칠 밤을 새도 건강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건강 아닐까요? 영혼의 건강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말씀의 생수를 항상 마시고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때에는 세상에 내미는 음식을 먹지 말고 주님 품에서 편안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회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의 제목은 건강. 오늘도 당신이 건강하고 또 건강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것도 감이 되지 않는 생수를 많이 마시고 일터로 떠나는 분주한 발걸음이 아니라 햇살 바라보며 노랗게 물든 잎사귀를 흔들며 인사하는 나무들과 함께 걸어보세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자연이 내미는 생명의 식탁에서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 낮잠은 피하고 솔로몬이 내미는 한 잔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아무리 배가 고프고 한 입 먹으라고 손을 저어도 어두운 밤에는 따스한 이불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씻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건강하니까요.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창조되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한 번 거지 차림을 하고 시장에 나갑니다. 옷을 아주 거지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갑니다. 거지 차림을 한 왕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름답고 어린 여자가 이 거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창녀였습니다. 이 여자는 거지에게 다가가서 금화 한 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배고픈 게 뭔지 나도 잘 알아. 힘내. 거지 차림을 하고 있던 왕은 그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은 이 여자를 왕비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왕의 마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여성은 눈을 크게 뜨면서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왕이 나를 주목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왕이 아십니까? 예, 아십니다. 그러나 왕은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변화만 된다면 왕궁으로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변화된다고요? 난 할 수 없어요. 수도 없이 시도해봤지만 난 안 돼요. 돌아가 주세요. 신하는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신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상태가 어떤지는 상관없다. 그 상태 그대로 내가 결혼하겠다고 전하라. 변화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내 왕비를 맞이해서 변화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사랑이 한 죄인된 여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첫째로 높여주셨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궁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4절 앞부분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우리는 저주받을 운명이었고 이미 정죄되어 영과 육의 악 영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들을 정말 절망적으로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고 정죄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고 복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고 누구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로 높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때는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심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자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아멘? 그러면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심으로 높여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심으로 높여 주셨어요. 설교 앞부분에서 길거리에 나섰던 왕이 장녀였던 여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사랑해, 사랑으로 영접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는 대상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대상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만약 누구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은 제외한 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전 존재를 모든 것을 빠짐없이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악취를 풍기는 죄인일 뿐이었어요. 누가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1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옆 사람한테 선포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목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든 이 마음, 눈보다도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은혜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와, 은혜가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물들었고 피투성이가 됐더라도 살아있으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의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버려진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살아나라. 피투성이라도. 제가 40여 년 전 쌍둥이를 처음 낳았을 때 아이들은 임신 6~9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습니다. 너무 몸이 허약해서 인기부대 속에서 두 달을 컸고요. 그 나왔는데도
우리 쌍둥이 큰애 원종이가 수시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입술이 새파랗게 죽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면서 제발 살아나라. 애절합니다.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살아나라. 제발 살아나라고 울면서 병원까지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면서 손병규야 살아나라. 신현대야 살아나라. 이강수 집사야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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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코에 생기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받으신다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받으신다. 이 말을 헬라어로 데코마,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온 지성을 다하여 영접하신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받으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죄와 악취의 피투성이 같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온 지성을 다해서 영접하심으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원하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혈연 관계입니다. 자녀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몸에서 부모의 핏줄을 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법률적인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어도 법률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생아로 불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온전한 자녀로 높여주셨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서 자녀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것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연적으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가진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관계를 맺은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를 히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법률적으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축복들을 상속받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함이 있어요? 우리 공로?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단, 우리를 주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 나가서 어제의 실패를 넘어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높여주십니다. 어제의 실패를 넘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심으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땅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아무 응답이 없자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오히려 가정 안에 분란이 생기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친히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즉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여기서 사다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이것은 전능하다는 뜻인데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모성적 전능이라는 뜻입니다. 모성적 전능. 제가 어린 시절에 때로는 말도 듣지 않고 실수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헤헤? 이렇게 해서 엄마를 약 올리고, 그렇게 생겼죠. 엄마가 막대로 때리려면 뒤를 휠쩍휠쩍 터다보면서 막 도망가서 그에 안 맞고 막 이랬어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어머니께 해초리를 꺾어서 저를 무섭게 혼내신 후에 저를 품에 안고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너를 참 사랑해. 엄마가 매일 밤에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엄마가 그러시는 걸 배워가지고 애들 어떻게 때려주고 혼내주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서 안고서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꼭 우사탕을 주던 사과를 주던 이렇게 해요. 요즘 아이들 모이면요. 사남에 모여서 그러려면 왜 때려? 이래요. 그렇게 해놓고. 근데 그렇게 때려놓고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자기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꼭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사탕도 주고 사과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참 엄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는 아무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그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모성적 전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실패도 알고 실수도 알고 여러분의 죄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 그 실패를 내서 마음의 방 안에서 주저앉아 있었다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마음의 방 안에서 주저앉고 있는 걸 아버지는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의 과거를 이해해 주셨어요.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곧게 살아라. 더 이상 세상 길로 세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직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실패, 어제 상처를 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실수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오늘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 실패를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난 날을 주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은혜의 빛줄기가 여러분 영혼 속에 비춰져서 남아있는 어둠들이 싹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궁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넘치는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도적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성품이 자비하셔서 공의의 손을 거두시고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당할 결과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형벌받아 마땅하나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당해야 마땅하나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당해 마땅하지만 은혜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은혜로 천국에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행해야 하지만 은혜로 소망을 주셨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당해야 할 존재이지만 은혜로 영광과 존귀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길을 살펴보면 그 길이 평강의 길, 꽃길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평강의 길이 아니었어요. 양쪽에 꽃이 쫙 피어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을 장소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넘실 때는 홍해를 인도하셨고 루비딤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마실 물이 전혀 없었어요. 신광야로 인도하셨을 때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죽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의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최악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죽음의 땅으로, 꽃이 하나 없는 땅으로 홍해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하셨죠? 먼저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주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심으로 저 하늘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나가서 루비딤에 갔을 때 주님은 반석에서 강처럼 많은 물이 넘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실 것임을 믿읍시다. 인생의 필요를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 체험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만나 축복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되 일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만나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잔을 만족케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희일비 일희일비하는 수시로 흔들리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은혜 베푸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